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테러의 정의부터 보도록 할까요? 각국의 이제 테러의 정의들을 봤고요. 한국에서는 테러 방지법이 있습니다. 국민 보호를 위한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이라는 줄여서 이렇게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테러는 뭐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하는 협박을 하는 이런 내용을 말해요. 자, 그러면 테러에는 각각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살해하거나 또는 사람의 시체를 상해를 하고 하는 행위. 그리고 체포, 감금, 약취.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 그다음에 상해한다. 체포, 감금, 약취한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공기를 이제 납치를 하는 건데 이제 항공기와 관련해서 다음 행위를 하는 거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추락시키는 거죠. 이제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 파괴하는 행위 이런 거나 또는 이제 항공기와 관련된 송괴 이런 걸 말하고 또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한다. 그다음에 이제 항공 시설 있죠. 항공 공항 이런 걸 송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단 테러예요. 그리고 선박과 관련된 건데 그럼 선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역시 우리 앞에서 봤지만 선박을 파괴한다든지 또는 해상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또는 손상을 가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박과 관련해서 강탈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운항을 강제하는 거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제 운행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파괴하는 거,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손상을 가하는 이런 거, 항공기, 선박과 관련된 거 파괴 이런 게 이제 테러고. 그 다음에 사망, 중상해, 중대한 어떤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위력을 가진 물건 있죠. 생화학 폭발성, 이런 소위성, 뭐 타버리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차량, 이 차량들 있잖아요. 기차, 전차, 이제 자동차,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손상을 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차량이 이용되는 도로, 공원, 역 이런 부분을 파괴시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도, 전기시설 이러한 것들을 파괴시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수송 저장 처리 시설인데 어떤 거? 석유, 가연성 가스, 도시가스, 석유 이런 거,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항공기, 선박 으로서 이제 여기서 제외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손상시키는 거. 아무튼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핵물질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자로를 파괴하는 거죠. 이게 파괴하는 거다. 뭘 원자로를 파괴하거나 방사성 물질 있잖아요. 이런 방사성 물질과 관련해 가지고 부당하게 조작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하는 거. 그다음에 핵물질을 소지, 소유, 보관, 사용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핵물질과 관련된 핵물질이나 시설 이런 것들 운전을 방해한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있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테러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테러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봤고요. 국가정보원이 있잖아요. 국가정보원에서는 정치, 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 집단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제 불법적 폭력 행위에 대해서 이런 저지를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대테러와 반테러가 있는데, 대테러와 반테러. 우리는 대테러 부대가 있죠. 경찰 특공대랄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방어적이죠. 방어죠. 방어죠. 전술적 방어죠. 이게 대테러고요. 반테러의 경우에는 테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거예요. 공격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뭐 잡으러 다니거나 이런 것도 이제 반테러 이렇게 되겠고 막는 소극적인 것을 우리가 대테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테러와 게릴라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까요? 테러와 게릴라전. 테러는 좀 소규모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게릴라전은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을 게릴라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테러리즘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게릴라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차이점인가라고 보면은, 게릴라전과 테러리즘은요, 결국 정치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에요. 어차피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공통점인데, 게릴라전은 대규모로 이루어져요. 전시에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테러는 평시에 소규모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점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폭력이랄지 이런 파괴력적인 측면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출제 이런 부분을 두는 거죠. 아무튼요, 게릴라전은 대규모로 이루어져요.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거 소규모로 좀 이루어지죠. 자살 폭탄 테러는 테러 이렇게 말을 해요. 게릴라전의 경우에는 어떤 베트남 베트공에서 뭐 이렇게 게릴라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이런 걸 우리는 게릴라전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은 그래서 게릴라전의 개념은 군사적인 개념이에요. 보면 적 지역이랄지 점령한 지역 내에서 현지 주민들에 의해서 형성된 유격 작전 부대. 그러니까 주민들에서 이루어지니까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시에 이루어지는 결국 준 군사적인 전투 작전이다. 그러니까 전시에만 이루어지고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이 개념을 보시고 테러라는 것은 평시에 이루어지는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게릴라전은 일반적으로 대규모예요. 대규모 정규군에 대응하는 거다. 결국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측면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테러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릴라전의 지금 이제 특징을 장황하게 좀 쓰고 있는데요. 넘어갈게요. 이쪽은 뭐 거의 그 정도 나올 내용은 아니어서요. 이 비교만 좀 보면은 정치적인 목적 달성으로 이용된 자면서 유사하다. 본질적으로 커다란 차이는 차이가 있느냐 했더니 테러리즘은 게릴라 단체와 비교할 때 규모 면에서 작아요. 테러가. 폭력 행사의 대상에 있어서도 게릴라전은 작전 중인 군대, 경찰을 폭력 행사 주대상으로 삼는 데 비해 테러리즘은 공격 목표는 비전투적인 민간인. 결국 테러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게릴라전은 군대를 대상으로 해요. 아무튼 정리해보면 게릴라전은 대규모로 그리고 군대를 대상으로 전시에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테러라는 것은 평시에 소규모로 그리고 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 9.11 테러처럼요. 이렇게 간다라고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러와 비정규전 일반적 폭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적을 보면 테러의 목적은 정치, 사회적, 아무튼 정치적인 목적이 크죠. 비정규전의 목적은 정규전으로 전환을 위한 유격 전 전개, 뭐 이런 교란, 군사적인 승리 이런 것들이 비정규전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폭력은 뭐 금전 복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체 면에서도 다르죠. 그러니까 테러의 주체, 테러의 주체는 국가 단체 또는 국가의 지원 사주를 받는 단체고 비정규전은 북한 이외의 국가 단체, 개인 북한은 무장 공비 이런 경우가 이제 비정규전이고 일반적 폭력은 개인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수단도 달라요. 수단 테러 수단은 납치, 암살, 폭파 이런 거라면 비정규적 군사 조직이죠. 일반적인 것은 살인, 납치 이런 거고요. 대상도 다르죠. 테러 대상은 무차별적이고 이 민간인을 주로 대상을 해요. 피해 대상 일치되지 않죠. 예를 들면 9.11 테러만 보더라도 비정규전은 테러와 구별이 좀 잘 안 되고요. 일반 폭력의 대상 의도한 범행 대상, 그러니까 상대방 개인이죠. 이런 것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테러라는 부분들이 왜 발생을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봐보도록 하죠. 테러 발생 원인에는 다양한 것이 있어요.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이게 테러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있다. 그 원인은 연구자의 관점에서 그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예를 들면 정치적인 관점이냐 아니면 심리적인 관점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면 접근 방법 크게 어떤 심리학적 접근 방법이 있고요. 환경, 즉 구조적, 정치, 사회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발생 원인에 따라서 정의와 정당성도 아마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연구 목적은 뭐야? 그러니까 테러를 근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발생 원인 하나씩 찾아보죠.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념이에요. 종교적인 대립과 갈등이죠. 9.11 테러, 2001년 9.11 테러. 현대 테러리즘은 가장 큰 발생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종교 이념 분쟁이다. 종교적 이념 대립에 관한 갈등이 폭력을 동원한 분쟁으로 발전하죠. 대부분 민족의식과 혼합이 되게 됩니다. 왜 우리 민족을 차별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주의의 대립 갈등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세워졌고 거기에 대해서 아랍
대표격인 이집트와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테러리즘, 종교적 이념의 테러리즘은 자발적인 성전, 민족적인 애국활동, 그래서 여기에 확신범들이 많죠. 스스로 그를 자살폭탄 테러를 영웅시하는,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라는 것은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큰데, 이 정치적으로 소외를 받는다든지 또는 억압을 받는 집단들이 여기 정당성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테러를 취하죠. 테러는 가장 신속하고 빨리 해결이 돼요. 자, 프랑스 파농은 불평등의 시정 방안으로 폭력을 사용을 강조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테러다. 그러니까 폭력은 식민지 정치로부터 해방, 이제 정화의 역할을 담당한다. 자, 파농의 폭력 찬양 논리는 민족주의자들과 식민지를 경험한 제3세계 국가의 커다란 자극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빈곤과 이권 갈등이에요. 어떤 경제 문제에서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 궁핍, 지배복종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죠. 이게 바로 이게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테러를 발생한다.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 그리고 경제시설을 목표로 파괴를 한다든지, 요인, 납치, 살해를 한다든지, 또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회 심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계속 많이 나오죠? 상대적 박탈감. 좌절 공격 이론. 좌절 공격 이론. 이 상대적 박탈은 좌절로 이끌고, 이 좌절은 공격, 즉, 테러로 이어진다. 상대적 박탈감이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죠. 왜 우리만 이래? 이거는 부당한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사회 심리적 긴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 박탈감은 점감적 박탈감, 열망적 박탈감, 점진적 박탈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아무튼 이 사회적 욕구 형성도가 이 불만도를 이제 키우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뭐 깊이까지 볼 필요는 없어도 아무튼 폭력으로 이렇게 발전한다 이런 거죠. 식민 지배를 경험했던 제3세계 민중이 정치적 독립을 달성되고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요. 그러니까 테러를 한다. 그럼 동일시 이론이 있어요. 동일시 이론. 동일시 이론. 얘는 뭐냐? 이 심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개인이 불만이 커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IS라는 조직에 10대 김군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가입한 기억이 있었죠. 이제 요걸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김군은 은둔형 바로 외톨이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무튼 소외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IS를 보면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조직은 날 이해할 거야. 그러면서 어떤 폭력 조직에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개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일이에요. 동일시는 일단은 개인이 테러리즘을 선택하는 것을 심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른 개인이나 단체와 같이 존재하거나 똑같이 되려는 희망. 그래서 둘째, 좋든 싫든 간에 자신과 동일시 대상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으로 찾는 거예요. 동일시 과정은 공격자와의 동일시, 그리고 희생자와의 동일시. 이제 이렇게 희생자와의 동일시에 이제 근거한 복수심이 평범한 일반인이 테러범이 되는 현상을 본다. 이렇게 공격자와 동일시를 하거나 또는 희생자와 동일시한다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요.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 뭐냐면요. 이 스톡홀름 스웨덴 수도인데 스웨덴 수도에 있는 은행에 은행 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이지 그 사이에 인질이었던 은행원이 은행 강도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스톡홀름 증후군인데 이건 뭐냐면 은행 강도인 공격자가 왔어요. 그건 고도 공포심이 드는 상황에서 조금만 잘해줘도 이렇게 반하게 된다는 현상이에요. 이게 공포심에서는 조금만 잘해줘도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심리학에서는 오귀인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걸 바로 공격자와 동일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희생자와 동일시하면서 복수심을 키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인질 사건 관련 여기 나오죠. 리마 증후군. 리마 증후군은 페루 수도예요. 페루 수도. 이거는 페루 수도에 일본 대사관이 있었는데 일본 대사관에 지금
그 인질범들이 이제 들어왔죠. 126일 동안이나 뭐 127일 동안 인질작관을 벌렸어요. 근데 안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붙은 게 이제 리마 증후군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초기에 살해하지 않으면 이 인질들은 자기가 살 유일한 루트이기 때문에 살해할 가능성도 적어진다. 이런 내용인데요. 인질범이 인질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정신적으로 동일하게 되면서 인질과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인질과.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태도가 완화되는 거죠. 호의를 베풀어. 오히려 인질범이 인질에게 호의를 베풀었나 이거예요. 리마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제 반대가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인데, 그럼 스톡홀름 증후군은 뭐냐? 74년 스웨덴 수도에서 은행 강도가 들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인질들도 인질범을 두려워하고 적대시했다는 거죠. 근데 차츰 가다 보니까 인질범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인질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인이. 끝난 뒤에도 인질들에게 이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동화된 거죠. 인질이 인질범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는 현상이에요. 호감을 가지게 되는 현상. 이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다르면 오귀인 효과 이렇게 말하죠. 오귀인 효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오귀인 효과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 정신 병리학적 이론이세요. 프로이드와 프롬 교수가 말하는 정신 병리학이고요. 그다음에 휴바드 박사, 비행기 납치범이 아버지는 되게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자다. 어머니는 종교에 미쳤다. 이렇게 하면서 정신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심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정신병. 자, 프리드 교수는 암살 보면 대부분 정신신경질환자다. 라고 했죠. 정신지역 환자가 개인의 불운을 정치화한 행위가 폭력행위로 간다. 아무튼 정신질환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 구조에서 찾는 견해가 있어요. 생태학적 환경 구조가 테러리즘을 만든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 자, 과학기술은 테러 기술도 발전시킨다는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대도시의 형성. 그러니까 테러는 현장 효과가 증대되면서 도시민에게 위기감을 증개시키고 위협 효과를 확산시키죠. 그러니까 테러범 활동 여건을 좋게 하는 이런 무대가 된다. 결국 이 환경 구조가 테러가 더 커지는 이런 양상을 간다 이거고요. 네, 지구촌 시대. 여기도 뭐 도시화처럼요. 세계가 이제 도시화, 산업화, 국제화되고 있는 거죠. 인종 간, 종교 간, 국가 간 경계가 없어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국지적인 테러가 국제화되면서 이제 테러리스트 역시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테러가 더 많아지죠. 이렇게 갑니다. 자, 테러와 현대사회의 뭐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젠킨스라는 분이 이제 하는 거죠. 국가 간 빠른 제트기 여행. 지금 굉장히 빠르죠? 테러리스트들로부터 그냥 배워요. TV, 라디오에서 통신수단, 이런 걸 통해서 추종자들에게 이제 바로바로 제공이 될 수 있죠. 무기와 폭발물은 무제한적 사용 가능하고, 현대사회는 공격에 손쉬운 목표물을 또 제공하죠. 구조적으로 취약점이 있다. 테러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또 발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제, 본 것이 이런 거죠. 테러와 관련된 내용. 이제, 테러 유형과 뉴 테러리즘 등장해요. 테러 유형을 분류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테러 유형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발생 원인이죠. 첫 번째 종교적인 테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에 의해서 나오는 순교적 희생이랄지 서방 기독교적 일방주의, 이슬람 원리주의, 그다음에 문화적 단층 발생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인 문제로서 민족주의와 결부돼 가지고 특히 민족해방운동이나 제3세계 저항운동이랄지 여기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에 저항하는 그러면서 요인을 암살하는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강대국의 에너지랄지 자원 이권 확보 때문에 이런 부분에 테러가 발생하기도 하게 됩니다. 심리학적 사회 구조적인 문제 상대적 박탈감이 바로 이 상대적 박탈감은 뭐다? 심리학적 원인이다.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원인에 대해서 했고요. 행위자가 이제 민족적 영웅 민족해방운동과 폭력적 투쟁이랄지 이걸 미화가 돼요. 그러면서 하게 된다. 종교적 순교자 정치적 혁명가, 이렇게 이 행위자에 따라서 범죄자, 경제적 이권이랄지 이런 범죄자, 행위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테러리스트들을 분류해보면 민족적 영웅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교자로, 정치적 혁명가로, 범죄자고, 이렇게. 그 다음에 대상에 따라서 보면은 요인 불특정 다수의 인적 희생. 많은 사람이 죽죠. 불특정 다수는 무차별 공격이랄지, 요인 납치랄지, 이런 게 의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시설 파괴. 이런 부분들을 다 이어지고요. 사이버 테러는 어때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이버 테러는 정말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이 사이버 테러 기법들을 미국 FBI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죠. 이 테러에도 이제 다양한데, 이제 그 중에 이 사이버 테러 경우에는 상당히 더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서비스 거부라는 게 있는데요. 대량의 자료를 보내요. 대량의 자료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내 컴퓨터가 있는데 대량의 자료를 계속 보내면 여기서 용량이 이제 차버린 거예요. 더 이상 뭐는 받을 수가 없게 돼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는 전쟁이 트로이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큰 트로이 목마를 놔두고 그냥 다 철수를 해버리죠. 근데 그 트로이 목마는 적군이 몰래 숨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겼다고 술 취해서 이렇게 방심하는 틈에 트로이 목마 안에 있던 적군이 나와서 이렇게 선별하는. 이런 게 뭐냐면 몰래 내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숨겨놨다가 프로그램 속에 자신만의 명령문을 삽입시켜서 이렇게 훔쳐가는 이런 사이버 테러예요. 트랩도어라는 거는 뭐냐면 개발 과정에서 검증을 위해서 놔둔 건데 그걸 안 지우고 놔뒀다가 범죄 이용하는 걸 트랩도어. 트랩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몰래 함정이죠. 함정. 함정을 파는 거예요. 논리 폭탄.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거예요. 특정한 것을 입력하면 막 자동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부정의가 되도록 하는 이런 걸 논리 폭탄이라고 그래요. 로직 밤. 로직. 논리 폭탄. 로직 밤. 자료 변조. 컴퓨터에 입력되는 순간 자료가 이제 지워져 버리게. 살라미 기법. 살라미라는 거는 조그만 이익이에요. 이게 이 단수 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 계좌로 다 모이게 만드는 거고. 슈퍼 재핑은 뭐냐면 만능키예요. 만능키. 다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깨뜨려 버리는 이런 걸. 스카벤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쓰레기 주워 모으기라고 해서 컴퓨터의 작업 수행이 완료된 후에 시스템 주변에 있는 정보를 다 모아가는 거고요. 전송시 은닉과 위장. 이제 이건 쉽죠. 전송하는데 이제 숨겨버리거나 하는 거죠. 부정하게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허가받지 않는 자가 유자격자를 사칭해가지고 부정하게 사용하는 거. 부정 접속. 불법적으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훔쳐가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은 연습이잖아요. 모델링. 정상적인 시험 시뮬레이션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부정 사용하는 거고. 비동기성. 컴퓨터 운영 시스템의 비동기성을 이용해서 범죄를 하는 거. 웜 벌레잖아요.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다른 시스템 침투해가지고 아무튼 침투하는 거야. 복사본을 만들어 다른 시스템을 이동시키는 이거를 인터넷 웜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이제 컴퓨터 테러. 였습니다. 이제 수단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수단을 쓰느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폭발물을 쓰는 거죠. 폭발물을 원격 조정해 갖고 이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뭐 무기류를 쓰는 거겠죠. 총기 등을 쓰는 거. 그다음 군사적인 공격이야. 도시 게릴라 활동이나 군사적인 특수 활동을 해서 어떤 수단을 쓰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또 테러를 정의하는 게 다르죠.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자, 국가의 개입 여부, 특정 정부 통제 여부. 미코로스는요, 그래가지고 국가 테러리즘, 국가 간 테러리즘, 초국가적 테러리즘, 이렇게 구별을 했죠. 그리고 행위 자를 중심으로 해서 영토 복구주의, 민족혁명가, 뭐 무정부주의자, 범죄 집단, 아무튼 행위자, 정신이상자, 장난꾼, 그 다음에 전형. 아무튼 행위자 중심, 이거는 국가의 개입 여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미코로스고요. 패치라는 분은요, 패치. 소수 인종, 아무튼 민족에 의한 테러리즘과 현재 사회 구조에 의한 테러리즘으로 분류했다. 그 다음에 해커라는 분은 피지배 계층. 아무튼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죠. 그 다음에 권력에 의한 테러. 이렇게 지배 계층이겠죠.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정신 이상자에 의한, 범죄 단체에 의한, 십자군형 이상주의라고 해서 순교자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제 뉴 테러리즘입니다. 1990년대에 이제 나온
뉴 테러리즘. 뉴 테러리즘을 볼까요? 1990년대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종식됐잖아요. 이제 좌익과 우익이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다강주의로 이제 분화가 됩니다. 이제 세계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의해서 이제 정보화 시대로 돌입하잖아요. 그러면서 극좌파 테러리즘 단체가 퇴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민족 해방 투쟁, 이념에 의한 갈등, 권력에 의한 저 이런 것이 위축되고요. 반면에 종교적 이념에 의한 광신적 테러리즘, 맹목적 파괴적 범죄적 테러리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아무튼 종교적 갈등에 의한 순교적 테러리즘도 일단 출현하게 되는 이게 이제 뉴 테러리즘이에요. 어떤 이념에 의한 이게 아니라 국제화되고 대량 살상하는 생화학 무기가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뉴 테러리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 보면 공격 주체가 불명하고 대상이 무차별이에요. 피해 수준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정밀하고요. 긴박하고요. 그다음에 목적이 변질돼 있죠, 지금. 범죄적인 것이 많으니까. 수단이 다양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쓰고 세계화되고 언론 매체의 발달을 해서 공포가 확산이 돼요. 언론 매체 때문에. 그리고 중산층, 이탈리 계층을 통해서 진흥화된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밑에 이제 뉴 테러리즘 뭐 이런 거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러의 조직을 보죠. 테러 조직. 테러 조직. 테러 조직은 어떻게 되느냐. 테러 조직은요. 테러를 직접 실행하거나 또는 거느리는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게 테러 조직이라 두 명 이상 다수인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내부 지휘통솔체를 갖추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러 조직과 범죄 조직인데 테러 조직이 조직폭력, 그러니까 마약 등 일반 범죄와 다른 점은 아무튼 이제 후자, 즉 조직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죠. 근데 테러는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이라는 점이 다르죠. 그 다음에 테러 조직과 게릴라 조직은 좀 달랐죠. 게릴라 조직은 대규모인데 테러 조직은 대규모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정치적인 목적이라면 공통점이다. 근데 게릴라 조직이 수백, 수만 명 이렇게 대규모예요. 자, 그러나 테러는 수십 명 미만이죠.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루어진다.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지만요. 자, 그러면 테러 조직의 이제 현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유엔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자, IS 이게 이슬람 국가죠. 알카에다, 알카에다라고 하면 9.11 테러의 배후에 있었던 조직이잖아요. 이슬람 쪽이 많아요. 성향별로 이슬람 원리주의가 이제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다음에 민족주의, 극좌 테러, 극우 테러도 있고요. 이렇게 테러라는 거는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뭐 표가 나와 있죠. 테러리즘 성향 분석 해가지고 조직 건수 비율 이렇게 나오는데 이슬람 원리주의가 72.6%로 가장 많죠. 그다음에 민족주의가 15.3%. 자, 그 외에 극좌가 3.4, 극우도 0.4%가 있죠. 그리고 이제 10.9%, 10% 정도, 11% 정도는 기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국제 테러리즘의 어떤, 동향 분석을 많이 하고 있죠. 테러가 극심했던 구주 지역은 퇴조되고, 반면에 안전했던 곳 분류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점차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테러 조직이 알카이다와 연계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라크 내전 영향으로 해서 중동 지역과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 감소 현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테러 조직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뭐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중동 지역에 많이 있죠. IS, 알카에다, 헤즈볼라도 당연히 이제 그 중동 지역의 내용이에요.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이제 많고요. 이제 체첸 등 이제 민족 분열주의 단체도 있고요. 다음에 사이비 종교 집단도 테러와 관련돼, 그리고 범죄 조직도 테러와 이제 관련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9.11 테러의 배우가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알카에다를 주도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테러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테러 조직의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테러 주체가 나오는데요.
여기 어떤 테러 주체와 관련해 특정한 집단만이 테러 범죄에 포함되거나 특정한 집단은 뭐 주체라는 견해도 있지만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견해일 뿐이에요. 이제 어떠한 주체도 테러 주체가 될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지금 언제든지 테러 주체가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민족주의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테러를 누가 하느냐는 거니까 테러 대상은요, 객체 대상은 민간인이 다 돼요. 반드시 정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국제적 기구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개인도 테러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존재하지만 보통 이제 개인도 테러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국가에 한정시키는 견해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개인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러 후 수단과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공격적인 전술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겠죠. 폭파, 방화, 뭐 시설물 공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인질을 구금한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쓰게 돼요. 보통 이제 테러 공격의 수행 단계로는 정보 수집을 한다, 그다음에 공격 계획을 한다, 공격조를 편성해서, 그다음에 공격 준비, 공격 실시 이런 단계로 이어진다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테러 방지법이 중요해요. 출제 포인트에서는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테러 방지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